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저 메시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리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촬영을 한번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메시를 빌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메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방 메시입니다. 메시는 융트림 게 있고 또 뭐 여러 회사 게 있어요. 슈퍼파인이라는 메시를 쓰시라는 분도 많으신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 우선 윗 길이를 저는 덱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만 주고 대충 자릅니다. 대충 뭐 길이 너비 이런 거 스펙 저는 그런 거 잘 다른 분들이 팁 주신 거대로 해도 그냥 많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잘라요. 대충 잘라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만큼 많이 해보면 느는 거니까 그렇게 자르고요. 올 같은 거 있는 거 한번 뜯어내 주시고 이거를 토치로 구워야 되는데 제가 토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코일을 말아가지고 코일 열로 이거를 절연시켜주면 되거든요. 조금 무식한 방법인데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이드봉도 가이드봉 센터봉을 이제 따로 가이드 1mm짜리를 안 쓰거든요. 쓰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단일 골뱅이로 말할 거고 끝을 약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저는 접어주고 손으로 그냥 대충 말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말고 한 방향으로 풀러주면은 골뱅이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조아주면서 텐션감을 주면서 마는 거죠. 너무 힘을 세게 주면은 또 안 되거든요. 또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살짝 풀러서 힘을 주되 너무 꽉 말리지 않을 정도로 주면서 이렇게 말면은 됩니다. 어느 정도 말렸죠. 모양이 이쁜 게 좋긴 한데요. 다 이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만 되면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로. 자, 그럼 이게 위콜에 맞나 보면 돼요. 위콜에 안 맞죠? 안 맞으면 더 줘야죠. 반대쪽이네. 이거 한 번씩 하다가 방향을 반대로 주면 코일이 풀리거든요. 메시가. 그건 이제 너무 타이트해서 좀 작아졌을 때 반대쪽으로 말면은 살짝 풀리면서 이게 공간이 더 생겨요. 그거를 위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타이트해지면은 쓰시고 일단 그렇습니다. 거의 들어 맞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너무 두껍네요. 그러면은 코일을 메시 조금 풀러가지고 끝통을 조금만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은 결국은 두께가 줄어드니까 뭐. 왜냐면은 계속 말하고 빠듯하게 말다 보면은 결국 이게 골뱅이 모양이 안 되고 오원 모양이 돼요. 그럼 골뱅이 단일로 많은 이유가 없거든요. 액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약간 소리 나면서 빡빡하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제가 절연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토치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꼬다리만 좀 뜯어주고 코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일을 28게이지를 써요. 저는 이폽인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신다는 분들 많은데 결국은 28게이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위콜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가이드봉이죠. 말아보겠습니다. 바퀴수는 3-4바퀴가 좋아요. 그 뭐 과학적인 이유로 대라면 못되겠지만은 3-4바퀴가 제일 맛있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잡고 자세히 보면 유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코일을 쭉 당겨가지고 최대한 유격 없이 탱탱하게 말아줍니다. 다음에 살짝만 꽂고 마이너스 극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을 내려서 좀 잡아주고 마이너스 극이든 플러스 극이든 이 좀 꽉 당겨야 돼요. 꽉 당겨야지 안 그러면 텐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핫스팟이 생깁니다. 플러스 극도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힘을 줘서 채우고요. 채우고 나면 이 간격이 있죠? 이 간격.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간격이 지금 일정하지가 않죠?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한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살짝 풀러서 다시 한번 힘을 줘서 당기고 채워줍니다. 간격을 잡으면 또 늘어나거든요. 강탈이라서 마이너스 극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당겨서 네. 혹시 모르니까 꼬다리 놔둡니다. 놔두고 마지막에 풀면 돼요. 제가 아까 당겼으니까 코일이 센터 가이드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질 거예요. 근데 힘을 주지 마시고 코일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뽑으시면은 뽑힙니다. 파일 한번 해볼게요. 코일은 잘 빌드가 잘 됐네요. 예. 네. 그러면은 요걸 넣으면서 재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넣어보면서 재련 한번 시켜볼게요. 살짝 아이고 힘을 빼고 살짝 많이 빠듯하네. 그렇죠.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파일을 살짝살짝 해줘야 돼요. 한 번에 하면은 끊어지거든요. 와이어가. 그렇죠. 메쉬가 타면서 전도성을 잃으면은 이렇게 와이어만 달아오르게 됩니다. 살짝 간격 조정을 필요 한번 해주고요. 가운데부터 달아오르죠 이제. 그죠? 잘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 이거 뜨거워라. 또 아까처럼 반복을 좀 해줄게요. 이제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 이제 메시가 말때 제가 안, 절연 안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살짝 살짝 돌려주면서 그걸 제거해 주면 됩니다. 됐죠? 없어졌죠. 지지다 보니까. 좀 식혀주시고. 아, 뜨거워라. 남은 것도 쭉 넣어서 여기 플러스 극이랑 길이가 맞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빡빡하게 잘 들어왔기 때문에 코인 남은 건 떼주겠습니다. 떼주고. 아, 뜨거워라. 이게 안 좋은 게 모하기가 엄청 빨리 달가져요. 예, 토치를 그냥 미리 굽는 게 편합니다. 토치를 사야겠어요. 저는 좀 귀찮아서 그런데. 요 맨 위까지 절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절연시키는 거는 이 메시가 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도체다 보니까 열을 줘가지고 전도성을 죽이는 거거든요. 솜이 전기가 통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좀 삐뚤삐뚤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좀 잡아줍니다 이제. 살짝 살짝. 잘 잡혔네요. 어이구. 그러면은 잠시 살짝 긁어주고. 손이 잘 떨리네요, 제가 요새.
이제 잘 잡혔네요. 됐죠? 아, 또 이쪽이 생기네. 메시가 이런 게 짜증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잡히네요. 파이 하면서 잡아왔죠? 아이고. 이렇게 번쩍하는 건요, 스타킹 올이 나간 것처럼 메시가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살짝 돌리거나 다른 부위로 올려야 돼요, 이거는.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래서 그냥 구워 쓰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액상을 한번 떨어뜨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는 거는 보바스 바운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선 적셨죠? 이걸 왜 보냐면은 액상이 타고 나면은 위에든 밑에든 핫스팟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핫스팟이 제대로 안 잡힌 거거든요. 어디부터 타오르냐, 액상을 다 소비한 다음부터가 제대로 말렸냐 안 말렸냐 보는 거예요. 유격은 없나. 다 타고 나도 좀 균일하게 타오르죠. 그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액상이 타면서 V지 찌꺼기가 끼잖아요. 끼면서 솜이랑 메시 사이를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부수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몇 번을 해줍니다 저는. 왜냐면 액상으로 저온 굽기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해줘야 액상을 빨아먹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잡혔다 보고 액상을 넣어줍니다. 액상을 왜 넣어주냐? 바로 먹지 않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10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10초 파이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갖고 제대로 되면은 액상 유입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10초간 연속으로 연타를 해도 핫스팟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액 유입도 잘 되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채웠죠? 그럼 액상이 차는 게 웨트 되는 게 보여지는 눈으로. 근데 이제 잘 되느냐를 보는 거죠. 편심이기 때문에 살짝 기울여서 기울여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핫스팟이 생기나 안 생기나. 10초가 아니라 30분 1분을 이러고 있어도 핫스팟이 안 생겨요. 제대로 빌드를 했으면. 아, 잘 됐네요. 그죠? 아이고, 흘렀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됐으면은 빌드가 잘 된 거예요. 네. 빌드가 잘 됐고 핫스팟도 없고 메시 유입도 굉장히 좋고 단일인데 골뱅이로 잘 말려있고. 그럼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뚜껑 위치 잘 보고. 간단하게 메시 오늘 리빌드 하는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조금 자세한 거나 조금 흔한 클론으로 하나 들여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빌드 하는 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어차피 제가 빌드 해야 되기 때문에 빌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간단하게 답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